원시인식 캐드캠, 참 쉽고 편리한 가공용 캐드캠. 이번 영상에서는 면선대 흐름선 가공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면선대 흐름선을 이용한 가공은 여러 개의 서피스면 선택한 다음 모서리 외곽선을 선택하여 절단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. 이 예시에 포함된 또 다른 강력한 작업인 면선대 키팡량선과 면선대 일정 간격은 원시인식에 더욱 진화되어 쉽고 편리해졌습니다. 여기서는 Z단계별 황탁 가공 작업 후 서피스면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면선택 흐름성 가공 작업 후 서피스면의 최종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기능은 완벽하게 사용자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. 면선택 흐름성 가공 예시 제품의 뒷면에 위치한 서피스면 가공은 원캠의 일정 간격 제어로 매우 좋은 가공 품질을 제공합니다. 이 기능은 단일 서피스나 다중 서피스면 가공에 모두 제공됩니다. 원 캐드캠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동구 경로 방향으로 쉽게 정의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면선대 흐름선 가공은 평행선 정사각을 원할 때 수직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사각을 가진 서피스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단방향 가공 작업 시에는 일정한 절삭량을 생성하여 아주 좋은 서피스 정상 가공을 생성합니다. 여기서 우리는 영역 가공을 사용하여 돌출된 부분에 코너할 다중선 공구 경로를 적용하겠습니다. 원 캐드캠은 최적의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가공 설정을 사용자의 조건에 따라 아주 좋은 서피스면에 정삭 가공 및 최적화된 NC코드를 제공합니다. 참 쉽고 편리한 가공용 캐드캠 원 CNC.